대운이 들어올 때 정상과 관리 방법. 대운은 사주 명리학에서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을 의미합니다. 대운은 기륜과 관계없이 크게 들어오는 운으로 이 시기에는 운의 흐름과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. 대운은 사주 팔자와 함께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10년마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면서 삶의 방향성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. 대운이 들어올 때 증상이 있는데 대운이 들어올 때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심리적 변화가 있는데요. 갑작스러운 불안감이나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 환경적 변화가 생기는데 직장, 거주지, 인간관계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또 건강의 변화가 있는데요. 건강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거나 반대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. 이 좋은 대운을 만났을 때 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좋고요.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.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안 좋은 운을 좋게 대운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. 안 좋은 흉한 운이 들어왔을 때 일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방법은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.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. 가족이나 친구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을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. 그럼 대운이 들어온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대운이 들어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주 명리학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 전문가들은 생년월일과 사주 팔자를 분석하여 대운의 시작과 시기, 그 영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새운이라는 것도 있는데 새운은 1년 단위로 바뀌는 운을 의미합니다. 새운은 대운과 달리 매년 바뀌며 그 해의 운세를 결정하게 됩니다. 새운은 대운과 함께 개인의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운과 새운의 조합에 따라 그 해의 기륜이 결정이 됩니다. 대운과 새운의 관리 방법. 대운과 새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찰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 자신의 운세를 점검하는 게 좋고요. 자신의 운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며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또 운세에 맞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운과 새운은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운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. 가까운 전통철학원에서 상담을 받아 언제 어떤 대운이 들어오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.